통풍은 일단 어떤 질환이다라고 일단 정의를 좀 해주시죠. 예, 그 통풍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요산이란 물질이 있는데 요산 있죠. 예, 네. 그 요산이란 물질이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네. 결정체를 이룹니다. 결정을 이룬다. 예, 네. 하얀 설탕 가루처럼 요산 결정체가 생기게 되면 그 요산 결정체가 관절 안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네.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통풍이라고 예.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시중에 놔두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이겁니다. 사실은 통풍하면 물어보는 거. 치맥 많이 먹으면 통풍 생기나요? 선생님. 예, 치맥 끊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아침 식사를 안 했는데 군침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치맥을 되게 좋아하고 특히 맥주를 네. 되게 좋아하는데 최상의 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네. 예. 그래서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이 요산의 생성을 촉진을 시킵니다. 모든 술이 요산의 생성을 촉진시킨다. 그렇죠. 촉진시킨다. 그런데 맥주가 유독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맥주는 다른 증류주보다 퓨린이 예. 많이 들어있어요. 아하. 요산의 원료가 되는 퓨린이 예.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술보다 조금 더 위험하다는 거지. 다른 술도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술은 요산의 생성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예. 신장에서 요산의 배설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통풍에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원인 중에 하나죠. 예, 자 치맥 중에 맥주는 범인이 확실하고요. 그렇죠. 자 치킨도 범인입니까? 공범입니까? 그렇죠. 치킨뿐만 아니라 육류가 모든 종류의 육류. 그렇죠. 육류들이 보면 퓨린이 많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예. 재료를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통풍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당연히 예.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어떤 음식들 선생님 조심할까요? 금주와 금연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술 대신 물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물 많이 마시는 게 좋군요. 예. 예. 하루에 뭐 8잔, 양으로 치면 한 2, 3리터 정도 드시면 예. 몸속에 있는 요산을 좀 씻어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물이 요산을 배설시키는 효과가 그렇죠. 있다. 요즘은 이렇게 막 아이스 커피 같은 거 이렇게 텀블러에 담아서 계속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커피는 선생님 어떻습니까? 커피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차도 좋고 대신 예? 설탕이나 프림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아, 이건 비만을 유발하겠죠. 그 성분 자체가 예. 또 통풍에는 안 좋기 때문에 예. 과당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거든요. 과당이면 선생님 뭐 탄산이나 과일 주스 같은 것들도 그렇죠. 보통 그 음료수에 들어있는 예. 고밀도 과당 이런 것들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통풍에 좋은 음료수라고 하면 물, 커피 이 정도 되겠군요. 차나. 차, 예, 그 정도만. 예. 예. 그리고 근데 커피나 차를 몇 리터 마실 수는 없으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또 다른 음식들은 어떻습니까?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내장류입니다. 곱창. 예. 예. 육고기의 내장류. 그러니까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네. 텐데, 예. 네. 뭐, 간이나 예. 췌장, 콩팥, 이런 것도 안 좋죠. 예. 네, 그런 게 안 좋고. 또, 잠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과당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 예. 음료수라든지, 과자라든지, 예. 이런 것도 통풍에 있어서는 매우 안 좋은 음식으로. 요건 뒤에 첨가물 보시면, 표 보시면, 과당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나오니까 한번 그렇죠. 체크를 해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안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음식, 예. 제한을 해야 될 음식으로는 육고기가 대표적이죠. 육고기. 육고기.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 조개류도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해산물은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네, 그것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예. 제한을 해주는 게 네. 바람직하다. 점점 먹을 수 있는 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예. 그래서 권장을 하는 음식을 드셔도 보면, 되는 거, 좋은 예, 거. 네. 예, 풀은 많이 드셔도 됩니다. 예. 채소류는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예. 단백질은 어디서 섭취하느냐? 네. 유제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유제품. 예. 우유. 우유, 치즈. 치즈. 요구르트. 요거트. 예.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단백질은 오히려 통풍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죠. 네.